안녕하세요. 프라이메셋의 안태수 본부장입니다. 요즘에 암보험 가입할 때나 통합보험 가입할 때암 입원일당, 암 요양병원 입원일당을 많이들 가입합니다. 근데 이두 특약은 보험료가 부담이 안 되신다면 가입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두 특약은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높게 나오세요. 그렇기 때문에 이두 특약을 넣는다 할지라도 암이 언제 걸릴지도 모르고 요즘에는 암이 걸린다 할지라도 3일이나 4일 이내에 다 통원 치료하세요. 그렇기 때문에 암 입원일당을 또는 암 요양병원 입원일당이 두개 합치면 보험료가 3천에서 4천 정도 나오거든요. 차라리 진단금이나 수술비 아니면 암 진단금에 더 두둑히 보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요즘에 암 입원일당이 있다 할지라도 요양병원이나 아니면 요양원에서 보상이 안 되는 사례가 엄청 많으세요. 그리고 법적으로 분쟁이 아직까지 있고 또 법원에서는 판례상 지급을 하지 말라는 그런 판례까지 있습니다만 요즘에 그래서 신설되는 암 요양병원 입원 특약이 새로 나왔어요. 그런데 유사암이나 소액암 같은 경우 암 요양병원까지 굳이 안 간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두 특약이 보험료 대비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두 특약을 넣는 것보다 다른 특약을 더 보완한 게 좋다는 겁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암 입원일당과 암 요양병원 입원일당은 보험료 대비 가성비가 그닥 좋지가 않다. 아시겠죠? 네, 감사합니다.